학교 빨리 학교에 빨리 맞춰갖고 교육청 다 하고 빨리 맞춰서 영어 빨리 가고 공부 빨리 갔다가 오케이. 5시에 오래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승민이 공부 하나도 안 했네. 그렇죠? 그럼 숙제를 또 내야겠네. 숙제를 또 내야 되겠네. 이번 숙제는 뭐 할 텐데? 나는 숙제를 해야지, 맞죠? 네. 무엇이 한 게 아니에요? 응? 아, 나오라고 하지. 숙제를 해야지. 복습하지 않아, 다음 숙제? 많다. 네, 저 있잖아요. 네, 저. 우와. 저 신기한 거 말해줬어요. 신기한 거. 응? 신기한 거 썼어요. 아니, 그, 홍대북클럽에서, 그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게, 진단지 안에 또, 유피어가 적혀 있었어요. 오. 발견하셨나요? 맞지? 뭐? 자, 이거 두 번 쓰는 거야, 이거 할 때. 아니, 렌터스 주고. 그걸, 거기 안에 유피어가 적혀 있잖아. 알겠어? 네? 두 번 쓰는 거야. 네. 전에 세 번이었어요, 저게. 이거 문장이라서 엄청 길어. 나도 문장 아니에요? 아, 다 온다. 그래서 오면 선생님이 언제 공부했는지 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선생님 숙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네. 이거 왜요? 이거 아직까지 시험장인데. 자, 일단 뭐 어쨌든 안 했으면 안 했는 대로 한번 말하게 됐어요. 그다 가운데 자리 앉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물들의 경주 시합 대회를 뭐라 그러죠? Animal. Animal. 경주가 뭐지? Animal race라고 하죠. Race. Animal race. Animal race. 동물들의 경주 시합. Animal race. 오케이. 질문장입니다.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12. Animals running 아닌가? 오케이. 12 animals are running이었고 아, 저번에 이제 animals 못 적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12 animals are running. 뭐라고요?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이제 animals 적을 수 있어요. 진짜? 네.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래서 running 뜻은 달리다 라는 무슨 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무슨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하는 달리는 중 달리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는 어떤 어떤 달리는 중인 러닝맨이 뭐야? 러닝맨 달리는 사람. 그렇죠. 달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 남자.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아.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이 되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뭐로 바뀐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하다시 동어리로 바뀌죠. are running의 뜻이 달리는 중이다. 12 animals 한번 길어봤자 he야, she야, it야, I야, you야, they야. 여럿이니까 they죠. 네. 또는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They are running. 그들이 뛰고 있는 중이다. 이 말. They are running. 12마리의 동물들, 그것들이 they가 are running. 자, 그래서 12마리 동물들이 뛰는 중이에요. 뭐라고?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1등이니? Who comes? 1st죠, first. 누가 1등으로 오니?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라고요.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First. 오케이. 그래서 생쥐가 1등이에요. The mouse. First. 이거 필요 없나? 뭐지? 오다가 뭔지 몰라? 아!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뭐 한 문장 그냥 슥 지나가는 게 없다. 그치?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이게 몇 학년 용이라고? 3학년. 3, 4학년 용. 그러니까 생쥐가 1등으로 옵니다가 뭐라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복습하세요. 네. 5학년 지금 둘 있는데 둘 다 지금 시급해. 공부해. 오케이. 5학년이 5학년 수준의 실력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두 번째로 옵니까? Who comes sound?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오케이. 니네 반에서 두 번째가 영어로 뭔지 모르는 사람들 몇 명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 네. 어? 누가 두 번째로 옵니까?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누가 2등이니? 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암소가 커나? 암소가 뭐지? 네, 한 문장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 The cow comes second죠. 아. The cow comes second. 네, 암소가 2등이에요.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세 번째입니까? Who comes? 아, 뭐였지? 어제 했는데. 오케이. 클래스 카드 복습 좀 하세요. 자, 숙제 지금 뭐 진행이 안 되니까, 말하기 테스트 진행이 안 되니까 시험 치시고요. 시험 치면 또 시험대로 또 숙제 하시고 오제 문제 있는 거 많죠. 펜 진행하도록 합니다.